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웅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맥주를 발명한 자는 현자다. 이 미생물학 관점에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이 철학자는 바로 효모라는 미생물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효모를 비롯한 미생물은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다양한 발효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발효 장인들이 음식의 풍미를 돋구고 음식의 보존을 도우면서 인류에게 모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축화, 즉 야생을 누비던 동물을 가축화한 최초는 개라고 얘기를 하죠. 대략 한 15,000년 전에 살가운 늑대가 사람한테 와서 먹이를 얻어먹는 대신에 이제 사냥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연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많은 들짐승을 키워서 이를 부리고 또 식량으로 썼죠. 바로 가축화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야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성공을 했죠. 작물합니다. 이른바 이게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죠. 그런데 이 가축화에 미생물까지 확대하면 이 가축화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류가 이 술과 염분이 닿은 거는 농경생활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을 할 때 이 보통 과일들은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잘 떨어지면 상해요. 근데 사실 과일은 상하면 냄새가 괜찮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죠? 예, 술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더 가면은 예, 시어지죠. 초과됩니다. 수렵 채집 시절에 과일을 찾아다니다가 가서 봤더니 떨어진 과일이 발효가 됐어요. 도처에 효모는 많으니까 냄새가 좀 희한해요. 먹었는데 먹을만해요. 예? 자, 그다음부터는 그 알코올 냄새, 이 냄새를 찾아가면은 뭐가 있다? 잘 익은 과일이 있다. 어쩌면 이 알코올에 대한 냄새를 따라가는 거는 그 구석기인들이 자기들의 그 잘 익은 과일을 찾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격적인 이 술빚기는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농경 생활에서 보리죽 같은 거를 끓여서 먹습니다. 먹고 당연히 설거지 이런 거 별로 없겠죠. 먹다 나오면 한쪽에 밀어놓습니다. 우리 입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왜? 입안에 있는 아밀라제가 녹말을 이미 분해를 해서 달달한 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먹다 남긴 보리죽, 보리죽에 있는 녹말이 달달하게 침이 남아있으니까 효소에서 이제 당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효모 많습니다. 들어가면 발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원시인이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합니다.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 발효 약같습니다. 먹었더니 맛이 묘하네요. 또 먹어봅니다. 먹을만해요. 자꾸 먹었더니 기분도 묘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아 이거구나. 일부러 놔뒀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게 알코올 발효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인류와 효모의 이 동거가 시작된 거죠. 효모는 곰팡이, 전문용어로 진균의 일종입니다. 보통 곰팡이는 우리 곰팡이면 이렇게 막 실 같은 거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팡이실이에요. 예. 효모는 팡이실 만들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한 계란 모양이에요. 크기는 한 뭐 최대한 10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하면은 100분의 1 밀리미터쯤 됩니다. 효모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500종 정도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파티,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는 단 한 종만 필요합니다. 바로 사카로미시스 세레비스에. 조금 뭐 라틴어가 어려워 보이시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카로, 사카린. 아시죠? 당. 미세스, 곰팡이. 예, 당을 좋아하는 곰팡이란 뜻이에요. 세레비스의 맥주라는 뜻입니다. 즉, 당을 먹고 맥주를 만든다는 곰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맥주 효모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는 술을 발효하니까 양조 효모라 불러도 되고요. 똑같은 효모로 빵을 만드니까 빵 효모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가 오늘날 미생물계의 월드스타로 올랐다는 사실이죠. 빵효모, 사카로미시스 세레비스에는 세계적으로 연간 약 60만 톤 이상 생산되고 있어요. 효모가 이거 1g이 되려면 약 200억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만 톤이라면 이거 세포수로 계산하면 어린 잡아서 120회. 감이 안 와요. 예, 이건 해는요,
조에 1억 배가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120 뒤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0을 무려 20개나 붙여야 120회입니다. 엄청난 수죠. 이 많은 효모들은 이제 매년 지구에서 맥주, 와인, 빵을 만들면서 이 팬덤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 발효는 오랫동안 이 백슬로핀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백슬로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시간장 이런 것처럼요. 앞선 발효액을 조금 남겨서 그 다음에 또 발효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요. 어떻게 되죠? 그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 되잖아요. 맥주는 맥주통, 포도주는 와인통, 그리고 빵은 제빵하는 데서 환경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이 동물과 식물은 눈으로 보고 아, 요게 좋겠다. 더 크고 튼실한 거, 더 달달한 거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배했다면 이 효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환경, 조건을 줘서 알게 모르게 애들을 가축화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맥주를 발효하는 효모와 포도주를 발효하는 효모, 빵을 발효하는 효모는 조금 사실 좀 대면대면해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왔기 때문에. 자, 요즘 마트에 가면 다양한 맥주가 많습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딱 맥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구분은 뭐냐? 바로 맥주를 발효하는 효모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맥주는 에일과 라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맥주의 원전은 에일입니다. 바로 사크라멘토 세레비스에가 발효하는 것이죠. 에일은 이미 중세부터 유럽인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맥주의 대명사로 왔습니다. 혹시 중세를 그리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탁 술집에 들어가서 에이, 김미성, 에일 이런 말이다. 비열한 말 안 써요. 에일을 날라고 그럽니다. 반면 라거는 15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해서 유명해지게 됐고 오늘날 전 세계 맥주 시장을 석권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에일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에가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라거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라는 신흥 가문 출신입니다. 맥주 발효의 터줏대감인 이 에일 효모는 보통 상온에서 발효를 해요. 반면 이 라거 효모는 10도 이하에서 발효를 합니다. 추운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에일 발효는 높은 온도에서 하니까 속도가 빨라요.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라거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몇 주가 걸려요.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탄산가스 만들잖아요. 아시잖아요. 맥주의 거품 만드는데 이 때문에 맥주 거품이 생기고 탄산가스가 발생하면 위로 기포가 올라오죠. 거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효모도 이걸 타고 위로 올라오게 돼요. 상대적으로 에일 효모는 발효를 빨리 하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탄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효모들이 많이 떠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더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는 라거 효모는 천천히 하니까 탄산 발생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효모가 좀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 효모 존재했다 이런 그런 모든 시절 그 중세였지만 이 독일 사람들 특히 이게 바바리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은 바이에른 주예요. 거기 사람들이 사람 입맛은 똑같잖아요. 여름에 만든 맥주, 겨울에 만든 맥주 먹어보니까 아 여름에 만든 것보다는 겨울게 훨씬 더 맛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겨울에 맥주를 만들면 겨울엔 잘 변하지도 않잖아요.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1553년에 이 바바리아 군주가 여름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때에는 맥주를 못 만들게 해요. 이때는 맥주 만들지 말아라. 찬바람 나면 만들어라. 이렇게 법령을 포고합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제 바바리아 지방에서는 추위에 약한 에일 효모는 설 자리를 잃었어요. 더울 때는 안 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근데 겨울에만, 추울 때만 하니까 누가 득살하게 되느냐. 바로 후발주자인 이 라거 효모가 득살을 하게 되죠. 한참 뒤 19세기에 냉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라거 양조는 1년 내내 가능해졌어요. 이런 특혜를 등에 업고 현재 라거는 전 세계로 퍼져서 맥주계를 석권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라거 효모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바로 유전자 분석. 이 친자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효모의 친자 확인. 분석해봤더니 이 라거 효모가 원래 유럽의 에일 만드는 거 토종 효모 사카라미스 세레비스예죠. 얘가 바람이 났어. 그 옛날에 추운 지방에서 왔던 어떤 효모와
눈이 맞아가지고 태어난 잡종이 바로 이 라고 효모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추운 지방에 섰던 이방인 효모는 어디서 왔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또 추적을 해봤죠.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효모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고원에 사는 그런 효모의 후손이래요.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논문에 따르면은 콜럼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가 이미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미 그 바이런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는 라거 맥주를 먹고 있었거든요. 조금 여기 문제가 생기죠. 2016년에는요. 또 하나 논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티벳 고원에 살던 효모가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왔다라는 또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든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카라미스에서 세레비스에와 이 미지의 추운 데 사는 그 이방인 효모가 만날 수 있게 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 건 바로 우리 인간이었거든요. 이들이 만남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족속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대 발효 산업에서는 더 이상 백슬로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대형으로 사카라미스 세레비스에스를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죠. 마치 우리가 종묘에서 이 종자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위생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상한 과일과 이 보리죽에서 아주 그 신묘한 맛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축화 시켜와서 길들여왔던 이 마이크로 가축, 이 효모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이죠. 네,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과학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이 과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